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렴. 아빠 이건 사실 마인크래프트 가족 사랑극 잉여맨이죠. 다 알아요. 진짜 죽는 거 아니죠 저희? 하나 둘 셋! 야! 아유 요리야. 아? 엄마랑 오빠는 어디 갔어? 아 아까 둘이 장 보러 마트 갔어. 아 그래? 아휴 주말인데 TV나 볼까? 역시 나같이 현명한 사람은 뉴스를 챙겨봐야 된다니까. 아, 아빠 뉴스 재미없어. 딴 거 봐야 돼. 요리야, 뉴스를 봐야 이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단다. 나 아직 7살이거든. 아빠는 진짜 너무 고리타분해. 어, 쉿. 어, 뉴스 시작한다.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건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화창한 날씨인 듯 기분 좋은 햇빛을 비치고 있지만 사실은 폭염이랍니다. 물을 안 드시고 길거리에 걸어다니시면 꼬닥하고 마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유튜브에서 인정한 대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잉여맨님이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터가 곧 전 세계를 자신일 것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이스코 나눠서 지금 그거 속보할 때가 아니야. 빨리 이거 내보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지금 천문학자들이 앞으로 하루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뭐니? 현재 관측된 커다란 운석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구와 충돌하면 단 5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류의 멸망이 온 것 같은. 잠시만. 인류의 멸망이 왔다고? 잠시만, 그럼 이건 마지막 뉴스인 거예요?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뉴스라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KBC 인국장! 이 자식아! 야, 너 이 자식아 그렇게 사지 마!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엄마하게 까버린다니 이게 소주 한잔을 하지. 에이 공짜 나쁜 애들아. 지구가 멸망한다고. 요리야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분명 허위 속보일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시 뉴스가 짜잔 나오더니 지구는 멸망 따위 안 한다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에이, 아빠. 지금 도로에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모두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운석이 떨어지는 곳하고 멀어지려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얼른 멀리 도망쳐야 돼요. 운석이 떨어지는 곳이 어딘데? 아이 그건 잘 모르지만 무튼 조심해야 된다고요. 잠깐만. 그나저나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트에서 먹을 걸 엄청 챙겨 오신댔어요. 지하에 가서 빨리 숨어 있으래요. 일단 알겠어. 날 따라와봐. 그러면은 이 지하에 숨으면 안전할지도 몰라. 여기는 되게 깊은 곳이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빨리 짐을 챙겨서 지하로 대피하고 있자. 알겠지? 네. 빨리 올라가. 빨리. 운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은 뭘 챙겨야 되지? 맞다! 내가 저번에 숨겨놨던 여보한테 안 들키려고 꽁꽁 숨겨놨던 비상금을 챙겨야겠다. 그리고
저번에 샀던 100만원짜리 골프채도 챙겨야지. 지구가 멸망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 빨리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빨리 나가. 어? 이건 내가 저번에 여행 갈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이네. 이걸 입을까? 이것도 괜찮은데. 역시 초록색이 좋겠지? 아니야. 지구가 멸망한다는 데는 산뜻한 옷은 좀 그렇지. 빨리 내가 챙겨야 될 건 뭘까? 맞다. 역시 메이플스톤이 들어가서 1레벨 이런만 하고 이 집을 떠나는 거야. 그럼 100레벨이니까. 뭐야?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템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잖아. 이건 현돈 100만원 주아리. 뭐있지? 역시 이거? 메이플스토리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지금 이 골프채를 챙길 때가 아니지. 아유, 요리야, 리아야, 빨리 지하로 내려가야 돼. 아빠가 보기에 이 세 개 중에 지구 멸망에 도망가는 룩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가 뭐라고 생각해? 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을.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따라와. 일단은 옷은 골라주고 가. 안돼, 빨리 따라와. 일단은 우리가 도망가기 전에 엄마를 찾아가지고 같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엄마를 빨리 찾아야 돼. 뭐야? 여보? 여보가 왜 저렇게 있지? 잠깐만. 얘들아,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 운석이 앞으로 일본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두들 살아남으시고, 엄마, 나 살고 싶어. 엄마, 잘 보내줘. 엄마, 사랑해. 엄마. 이걸 어떻게 하지, 아빠? 이젠 어쩔 수 없구나. 일본이면은 어디 가도 우린 끝이야. 리아야, 요루야, 따라와. 우리 마지막은 집 밖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뭉쳐서 마지막을 장식하자구나. 여보, 애들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렴. 아빠, 이거 사실 마인크래프트 가족 사랑극 잉여맨이죠. 다 알아요. 진짜 죽는 거 아니죠, 저희?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건 현실이라고, 현실. 난 죽기 싫어. 난 이렇게 예쁘고 끔찍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조그만 덕후를 섹시하기까지 할 건데 이렇게 죽기 싫어, 없다고. 애들아, 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요리야, 여보, 리아야, 전부 아빠가 정말 사랑했던 거 알지? 고마웠다. 여보, 아까부터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애들아, 저 위를 봐! 뭐가 떨어지고 있어! 저게 뭐야? 네, 난 돼지신이다. 지금 지구인들이 내 동족을 먹어서 내가 혼내주러 왔다. 동네 사람들, 저희 집 앞에 돼지 메테오가 떨어지지 뭐예요. 드시고 가세요. 리아야, 많이 먹어. 냠냠냠냠냠냠. 야, 맛있네. 아이고 잡. 야, 살살 녹는다. 야, 돼지고기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 야, 벌써 거의 다 먹어가는걸. 또 메테오가 떨어졌으면 좋겠대. 왜?
응? 에이, 그럼 맛있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와, 그게 또 1인분다. 리아야, 네 소원대로 어? 돼지가 많이 떨어졌어. 평생 먹어도 되겠다. 야, 맨날 돼지 메테오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맨날 돼지고기 먹을 수 있잖아. 응? 맛있어. 응? 돼지고기 좋아. 그렇게 요루루와 김니아와 잉여맨 가족은 돼지 미식가가 되었다. 끝. 안 포크띠. 아, 맛있다. 해피엔딩.